안녕하세요. 성북구청장 김영배입니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달개 해잖아요. 닭은 새벽을 깨우는 기상이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요즘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 주변도 새로운 기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올해 함께 새해 복도 많이 받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성북구는 마을민주주의와 동행을 가치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그를 작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마을 계획을 이제 여러 개 더 하게 될 텐데요.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동네에 행복한 공동체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작년에 우리 시민들 손으로 아파트와 경비원의 상생, 특히나 고용안정과 최저임금 보장, 그리고 갑을계약서를 동행계약서로 만들었던 이 동행의 사례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북구가 아예 동행하는 그런 공동체로 발전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 손잡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노력할 예정이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전국에서 아주 최우수로 상을 받았던 마을복지는 물론이고요. 도전숙처럼 청년들의 도전이 있는 그런 공공주택을 함께 만드는 일, 그리고 정릉의 개울장처럼 우리 전통시장과 주변의 상인들 그리고 주민들이 상생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모델들을 꾸준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올해 정유년 여러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마음의 건강이고 마음의 행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주변에 있는 분들과 마음을 트고 합치고 그래서 더 큰 우리가 더 큰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뜻하시는 바 다 이루시기 소망합니다.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